두 분 꼴이 다 예술이었어. 예술이었어. 아, 그럼 뭐 올림픽에. 안 감독님께 뭐 더 멋졌지. 그럼 뭐 한 석 있지. 아니, 안 감독님은. 아니, 신태훈도 멋있지 않아요? 아, 자리 없으니까 지금. 일단 신태훈 감독님 가뭐 꼴 한번 볼까요? 자, 신태훈 감독 그냥 차나요? 자, 조심해야죠.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프리킥. 자, 프리킥. 슛! 오! 솔직히, 야, 저쪽 구석으로. 감아 돌렸어, 감아. 와, 대박이었어. 프리킥 그렇게 차야 되는 거야. 안 감독님 골도 골이지만, 야, 그 스루 패스. 아, 야, 홍해를 갈라, 홍해를. 모태범한테 쓸 때 홍해를 가르더만. 야, 살아생전 이렇게 모세 패스를 본다라는 거는. 모세기죠. 이건 뭐 진짜 감독님한테 알랑방구 끼려는 게 아니고, 신태용 감독님과 안 감독님이 1대1의 찬스가 있었어요. 둘이 딱 보는데, 그거를 정환이 형이 딱 제끼고 그냥 들어가서, 아, 이거.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3대2. 자, 어서 치고. 자, 3대2. 자, 어서 치고. 아, 신태용을 가볍게 젖히고.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. 어떤 생각했어요? 세 가지를. 가랭이를 넣을까? 아, 가랭이. 그냥 돌파할까? 아니면 뺏길까? 아, 왜냐면. 가랭이 가장 치욕인데. 아, 그렇죠.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. 아, 진짜 되게 민망했어요. 저도. 아, 그렇군요. 네. 신태용 감독이랑 우리 안정환 감독 그 장면 보시고, 네. 대한축구협회에서. 네. 네? 아, 이게 차기 감독. 차기 감독으로. 아, 그게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죠. 전인 감독을 제끼네. 아, 그러니까. 그럼 차기면 이쪽이죠. 전인 감독을 앞에 두고 세 가지 생각을 하네. 그것 때문에 좀 벤투 다음 이제 다 다음일지 모르지만 예. 좀 줄은 섰네. 안정환 호가 고. 아, 우리 저. 뭐 제끼는 거 하나 때문에? 너도 한번 해라. 아니, 잘해야 돼요. 어쩌다 FC에서 뺏길 수 있어요, 지금.